네, 앞으로 3년간 민주당은 어마어마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통은 이제 정권이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인데 반대로 승자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건좀 신선해요.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승자의 저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승자의 저주, 예, 유명한 예, 말이죠. 예. 이제 유명한 말입니다만은, 네. 가령 아까도 이제 처음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만은, 이번에 200석을 돌파했으면 예. 민주당이 좌파 진영이 바로 다음 프로세스가 갈 거예요. 이제 뭐 탄핵에 착수를 한달지 그렇죠. 아니면 그걸 가지고 딜을 친달지 예. 칼자루를 쥐고 휘두르겠죠. 근데 지금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단 목표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 그 향후 목표라는 것은 200석을 전제한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비어버렸네요? 다음 프로세스가 지금 애매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좌파 진영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그리고 조국 같은 경우는 이제 끌어모아가지고 예. 그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이탈자들 끌어모아가지고 저기 탄핵을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벌써 영수회담 이야기. 근데 지금 사실 벌써 영수회담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 네. 네. 이야기는 뭐냐면은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도 지금 사실은 난처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로 이그 탄핵이나 이런 걸 시도하는 것도 상당히 리스크가 있어요. 그럼요. 역풍 불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뭘 봐야 되냐면 지난 문재인이 40%대 지지율을 놓고도 정권 교체, 정권이 뺏겼다는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은 사실은 탄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는 그런 탄핵의 결과 예. 등장한 게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근데 네. 문재인 정권이 5년 만에 갈아쳤단 말이에요. 87체제의 프로세스, 어떤 암묵적인 룰 중에 하나가 10년 만에 교체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근데 5년 만에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거기 임기 말기까지 40%대 지지율 유지했던 그게 뺏겼단 말이에요. 그 예.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은 탄핵이라는 게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국민들의 판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됐고 예. 저는 사실 이번 총선에서도 그걸 살렸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심리, 저게 정권 교체, 요거 그 심리를 좀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예. 저기 그걸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문재인이냐, 윤석열이냐. 아. 제가 저기 광주에서 지난번 총선에 나갔을 때제 메인 슬로건이 그거였거든요. 예. 문재인이냐, 대한민국이냐. 아, 맞아요. 예, 예, 기억납니다. 그 슬로건이었는데 저는 이제 표현 문구는 다르게 할 수가 있지만 예. 국민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문재인으로 돌아갈래? 네. 저는 그거 제시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네. 제가 국민의힘한테 정말 좀 뭐라 그럴까 실망했다고 그럴까 분노한 게 메시지가 없었어요. 맞아요. 메시지가 없는 선거라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메시지라는 게 메인 슬로건이 뭐였냐면은 미친 듯이 일하고 싶습니다. 뭐 우리 네. 국민의힘은 합니다. 예. 목적은 없잖아요. 뭘 하겠다는 건지, 뭔 일을 그러니까요. 하겠다는 건지도 없는데 자기 어떤 그 메인 슬로건도 없는 메시지도 없는 네. 선거를 하면서 선택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그냥 유권자의 심리는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절대 그냥 어디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걸 살려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민주당의 최대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최대의 약점이 하나 뭐냐면은 너무 대가리 숫자가 많다는 거. 아, 너무 많다? 오히려 너무 그게 많아요. 약점이 되나요? 왜냐 네. 이번에 저는 네. 저기 그 박지원이 거국내각 하자는 이야기 했잖아요. 예. 물론 다른 의도도 있겠지만 거기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은 식구들 먹여 살리기가 힘들다는 고민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민주당 저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애들이 몰려 있습니다. 정치 네. 룸팬들이 예. 저기 정치를 고등 대학교 시절부터 평생 상징 조작과 예. 정치적인가 조직하고 막 선동하고 하는 것으로 평생을 먹고 살아온 애들이 네.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몰려 있어요. 그 사람들 먹여 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실은 문재인 정권이 더 엉망이 된 것도 있거든요. 아, 너무 다 챙기다 먹여 보니까. 살려야 되니까. 예. 근데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발악을 할 정도로 아주 극렬하게 윤석열 타도에 나서는 것도 윤석열이 남아 있는 한이 사람들 먹여 살릴 수 없다는 그러니까요. 그 고민이 쉽지 있거든요. 않죠. 지금도 그 고민은 그대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거기 거국내각도 이야기도 그런 성격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본질은 아니지만 예. 이런 부분이 이 문제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에게는 이게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
진짜 저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저기 승자의 저주 아까 좀 이야기했지만 예. 많지만 네. 저는 지난 대선 이후에 네. 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극렬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호남 출신 정치 룸팬들이 갈 데가 없는 그 평생 이 사람들이 그게 생산적인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그렇죠.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취직을 시켜줘도 힘들어요. 그냥 네. 정치적인 일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권을 뺏기고 게다가 네. 지방선거까지 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 진게 타격이 컸을 타격이 겁니다. 타격이 컸죠. 왜냐하면 네. 그 전에 저기 2018년 지방선거에서 네. 서울 그냥 싹 휩쓸었잖아요. 25개 네. 고청장 중에 24개가 민주당이었잖아요. 그중에 20개인가 네. 19개가 호남 네. 출신이에요. 구청장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누구를 썼겠어요. 네. 호남 출신들. 그때는 다 수용이 가능했는데. 그리고 호남은 좀 반기업 반시장 정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오는 것도 막고. 막더라고요. 막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정치적인 정치 권력을 동원해서 이걸 끌어오는 프로세스가 이게 어떤 산업 생태계가 작동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기업 오는 걸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정치 호남의 정치 권력은 주사파와의 공조로 인해서 생긴 정치 권력이거든요. 그런데 네. 주사파는 기본적으로 좌파고 반기업 반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사파의 공조에 따른 그게 기용인 거예요. 그래서 반기업 반시장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걸 유지하려면은 이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포기를 못해요. 아, 그러네요. 예,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그 3년간 앞으로 이제 남은 윤 대통령의 임기 3년인 얘기죠. 그 정치적 시험대, 그 시험대 중에 이제 가장 큰 시험대는 어떤 걸로 꼽으십니까? 저는 일단은 그 이재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조국, 네. 그 포함해서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법부가 일방적으로 여기 민주당 편을 들어주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네. 저는 지금도 저는 사실은 여기 지난 2022년 연말에 네.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 어떤 거죠? 여기 영수회담 받아라. 아니 윤 대통령이 먼저 영수회담 제안해라. 예. 그 의도를 가지고 제가 욕을 엄청나게 우파들한테 얻어먹었습니다. 아마 그러셨겠네요. 예. 당시 대통령이 안 만났던 이유는 아직 범죄 혐의자이기 때문에 안 예. 만났다 이 논리였는데. 근데 저는 그 법치하고 정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치는 법치를 뛰어넘는 차원에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법치로 해결이 안 되는 걸 푸는 게 정치라고 예.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절대 사법으로 여기 그냥 정치인을 죽이지는 못한다. 예. 사실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가 이런 이야기도 또 이제 싫어하시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체급만 키워준 거 아니냐. 끌면서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네. 그 영수회담을 이제 제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과 문재인을 분리시키고 예. 민주당과 좌파적인 시민단체를 분리시키고 예. 이제 그다음에 민주당과 주사파를 분리시키고 이제 이런 의도가 있었거든요. 예. 저는 그때 만일 그 당시에는 사실 칼자루를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이 다급한 상황이었잖아요. 예. 이재명한테 저는 그거 하나만 요구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반 대한민국 세력과는 결별하겠다. 이건 나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이재명을 어떻게 보냐면은 이념형 인간은 아니에요. 네, 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이념형 네. 인간은 아니고 생계형 잡범에 가깝다고. 예, 네,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생계형 잡범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재명한테 그 당시에 네. 이 대통령이 다른 거 요구하지 않는다. 한마디 선언만 해라. 네. 반 대한민국 세력과는 정리하겠다. 근데 이걸 거절하기도 어려운 게 그러면 네. 반 대한민국 세력과 같이 가겠다는 이야기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재명이 그런 식으로 거절하면은 이 사람들은 반대한민국 세력하고 같이 가겠다는 거 아니야? 네. 다시 정치적으로 명분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노리고 이제 그 제안했는데 안 받아들여져가지고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때 저는 영수회담 했으면은 이번 총선 결과도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때 털고 갔으면 네. 그리고 이재명을 손 안에 놓고 데리고 놀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가능할까요? 그럼요. 예. 만일 그때 이재명이 네. 반대한민국 세력과는 정리하겠다 그러면은 좌파 민주당에 있잖아요. 가장 강력한 우군인 시민단 좌파 시민단체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관계가 적어도 약해지기는 합니다. 네, 고리는 약해지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저는 이제 고려 때문에 했는데 저는 저기 그 앞으로 3년 동안 이런 갈등이 저는 계속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 내가 예. 그러니까 저기 우선 문재인과의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정리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조국과의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저기 그 민주당 내부에가 좀 그런 건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은 완전히
그 좌파 진영으로 추사파 세력으로 넘어가 있지만 동시에 그러지 않은 원래 이제 뭐 한민당이 당시부터 이어져들은 그저 전통이 좀 있거든요. 네. 호남에서도 그 대목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균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지 않잖아요.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를 수호하던 쪽이랑 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저는 이제 그런 대목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그런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위기 요인은 굉장히 크게 남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소야대로 모든 임기를 보내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윤 대통령은 이제 좀 어떻게 좀 국정을 끌어가야겠습니까? 이제 워낙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네.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저기 좀 그 살을 주고 뼈를 깎는 아니 육참골단이 있잖아요. 네. 그런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윤 대통령이 좀 고민을 해가지고 야당과 민주당과 있지 않습니까? 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가령 지금도 그 이재명도 영수회담 이야기하고 있고 조국도 영수회담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영수회담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영수회담 받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야기해서 저는 가급적 총리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네. 저기 야당 중에서 골라가지고 아, 지금 오늘 그렇잖아도 그걸로 지금 보수정이 완전히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저는 네. 또 욕을 얻어먹으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제 어떤 제 소신이니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도 박영선이나 이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저기 다급하니까 사실은 민주당도 다급하니까 네. 자기네들 여기 그 일 뭐라 할까 과실을 챙겨야 되겠다는 네. 게 생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가령 김부겸 씨 같은 경우는 총리로서 네. 데려올 수만 있다면은 저는 민주당의 분열을 이끌어낼 수 있고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오히려 그 국민의힘 그 내부의 그 지지층 분열로 이루어질 수 이럴 수도 있다. 있죠.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우파들이 네. 정치적인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 문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도 자꾸 해가지고 아. 제일 정치적인 미숙함이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단순하고 네. 그 다음에 이원론적으로만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이원론적으로 예, 그러니까 예. 흑백 논리 그 다음에 네. 이양 대립적인 판단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좋은 놈 아니면 나쁜 놈. 그런데 네. 정치라는 게 굉장히 그 딜리케이트한 게임이고 네. 그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돼요. 가령 지금 이대로 그냥 윤 대통령이 아무 양보도 하지 않고 간다고 했을 때 제일 네. 먼저 아무 총리나 내각 아무도 임명 못할 거예요. 예. 그러면 이대로 갈 것이냐. 예. 그러게 되면 우선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곤하게 되고 짜증을 예. 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네. 지금은 위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 그 딜을 그러니까 어떤 사전 신사협정 같은 걸 잘 맺어야 한다고 생각을 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김부겸 같은 경우가 총리가 되는 본인들은 거절했다고 이야기를 뭐 그런 이야기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네. 저는 잘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인가요? 그리고 예. 이제 이거다 관련해서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스텝진들을 좀 교체를 해야 돼요. 그 지금 대통령실 얘기하시는 예, 거죠? 대통령실도 그렇고 저는 내각보다 대통령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민정수석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제2부속실 만들어야 되고. 네, 그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기 정무수석 네. 좀 능력 있는.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글쎄요. 저는 그 원희룡 장관은 네. 저기 좀 정치적 중량감이 큰 분인데 네. 좀 실무형으로 이제 저는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근데 뭐 정무수석이면 이제 야당 상대하는 자리니까. 근데 그 정치적 위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부계로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좀 더 아이디어가 많고 기획력이 있는 분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예. 저는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그 영수회담 제가 제안했을 때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정부 수석이 계셨으면 아.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좀 더 유연함이 필요하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저는 저기 그 역사의 법칙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에 다 신뢰를 갖고 예. 저는 어제 저기 윤 대통령 저기 발언하신 거 보고. 예. 국무회의 여기 모두 발언 형태로 하신 것 저도 불만인데 예. 그래도
제가 좀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서 느끼는 건, 와, 이분이 정말 뭐라 그럴까, 고집이나 네. 소신 같은 거 대단하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사과나 반성이 아니라 네.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네.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저기 조국 땅에 그 김보엽인가 피대변인 한 네. 말이 그 솔직한 심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국민이 사과해야 되느냐. 네. 저는 그 부분에 좀 논평은 야당이지만 적절했다고 네. 생각하고 네. 근데 동시에 얘가 좀 그런 글도 썼어요. 싸우다가 안 되면 그냥 죽어라. 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은 한 거의 80 내지 90%가량이 좌파들에게 포위된 상태입니다. 예. 우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예. 처절하게 싸우다가 성공하면 승리하면 좋지만 네. 패배하면은 죽는 것도 보여줄 모습이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파 지도자로서 이런 말은 잔인한 이야기지만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만큼의 책임을 가진 자리니까요. 예, 그리고 좀 더 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특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예. 저는 사실 여기 총선 전에도 이달 아니 올해 초에도 특검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 저는 특검하고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하나가 있고 예. 특검은 이제 참 뭐합니다만은 김건희 여사 네. 그리고 저기 최상병 예. 그리고 이태원 네. 이 세 개가 대표적일 거라고 생각을 예. 해요. 아마 이 세 개는 야당에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한 개나 두 개는 받아들이고 예.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법안입니다. 법안들 예. 네, 노란목두법이니 약법이니 예. 그것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네. 권좌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더라도 네. 이렇게 해야지 구분해서 접근해야지 국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네. 문제가 걸린 특검은 받아들이지만 네. 국가의 명운이 걸린 국가의 이제 골조의 문제가 걸린 거 아닙니까? 예. 법안의 문제가 예. 노란목두법 같은 경우는 이것은 무조건 거부하는 아, 무조건이 아니라 왜 거부할 수밖에 없는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면서 예.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특검 내주는 것은 저는 살을 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법안. 아 이게 뼈다. 예, 이건 뼈라고 예. 생각합니다. 항상 그 중대재해법 같은 거 생각하면 진짜.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이런 부분으로 좀 구분해서 차별적으로 접근해야지 국민들도 왜 이분의 저기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면요. 아까 그 싸우다 죽어라.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라 이것과 예. 총리를 야당을 기용을 할 수도 있다. 이게 둘이 같이 병행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다 되면 좋겠지만 예. 총리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김부겸을 예. 이라 누구를 있지 않습니까? 네. 데려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때는 또 네.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이게 싸운다 하면 총리를 저쪽으로 주는 그런 협상이 아니라 아예 데리고 전면적으로 싸운다 이렇게 아니죠. 바로 떠오르는데 여기 총리를 예. 제안하고 네. 가령 김부겸을 총리로 주라. 네. 이게 성립이 되면은 저는 이제 굉장히 이쪽에 그 운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해요. 여유로워져요. 아. 근데 안 되면은 네. 쪽쪽에서 이제 아마 이재명 같은 경우는 결사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 가서는 다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예. 그렇네요. 사실 그래요. 김부겸 정도라면은 오히려 야권이 분열될 가능성이 야권한테는 높습니다. 야권한테는 핵폭탄 던지는 거나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카드를 써먹자는 이야기고 예. 김부겸을 설득. 그리고 저는 너무 섣부른 이야기입니다만은 김부겸을 데려올 때 예. 필요하다면은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것도 저는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정도까지요? 그럼요. 예. 저는 김부겸은 아 사실은 윤석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요. 좀 완전 반대였죠. 문재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김부겸은 내가 보기로는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고 와서 경쟁시키면 되죠. 네. 하기사 반대 진영의 칼이었던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 돼서는 누구보다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외교 관계도 잘 그럼요. 예,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제가 이게 내부적인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섣부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이런 가능성도 검토를 해보자 하는 거죠. 아, 검토를 해보자. 제안입니다. 예. 그렇죠. 예. 뭐 교수님 어떤 두 개 정도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럼요. 예, 제가 너무 많이 좀 이렇게 아닙니다. 여쭤보는 것 같아서 근데 궁금한 게 참 많았습니다. 네, 87체제가 헌정적으로는 유지가 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끝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체제, 즉 포스트 87 체제가 되겠죠. 이렇게 이 포스트 87 체제를 우파가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데 87 체제가 예. 지금 무서운 게. 파시 체제 성립한 이후로 지금 36년째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1공화부터 5공화까지 네. 어떤 체제도 이렇게 길게 유지된 적이 없어요. 아, 그러네요. 되게 뭐 10년도 가지 않고 이제 예. 끝나고 그랬거든요. 네. 좀만 더 가면은 팔씨 체제가 그 전에 1공화부터 5공화까지 전체 기간보다 더 길어집니다. 아. 이게 뭔 이야기냐면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 예. 30대나 40대 이하 세대들에게는 팔씨 체제 자체가 대한민국 정체성처럼 받아들이죠. 아,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팔씨 체제가 저는 나름의 성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팔씨 체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우파들이 진짜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팔씨 체제 이전에 아닙니다. 그래도 들어야 돼요. 예. 팔씨 체제 이전에 제가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파출소 보통 경찰 파출소 가는 것도 공포였어요. 아, 예. 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 두드러 맞을지 모른다. 아. 실제로 구타에 공포가 있었어요. 약간 순사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위압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민원 부서 있잖아요. 네.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도 간단한 급행료 정도는 네. 주는 게 뭐 상식처럼 돼 있는. 아, 뒷돈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뭐 담배 한 보루라도 주는 이제 그런 게 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팔씨 체제 이후로 그게 사라졌습니다. 근대화네요, 이건. 그렇죠. 이것도 뭔 의미냐면은 저는 이게 팔씨 체제가 동시에 이런 저는 팔씨 체제가 이제 민주화인데 네. 민주화라는 게 그냥 민주화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고 예. 저기 뭐냐면은 유연화, 개방화, 다양화, 합리화. 네. 저기 개항, 그 개화기 이후에 대한민국 아니 한반도 역사를 관통하는 요구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게 집약돼서 나타난 게 저는 민주화로 집약돼서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니까 우리나라 저기 저는 경제 성과 경제 성장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보다 다양한 탤런트 재능이 예. 경제 개발이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도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 정치 군문이 육사 출신들이 기여한 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그분들이 계속 주도권을 쥐고 있었으면은 그게 유연화, 개방화, 다양화, 합리화 네. 이 노력이 저는 성사되기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다 다양한 탤런트가 네. 국가 운영에 참여하기도 어려웠을 거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을 계속하고 발전해온 데는 팔씨 체제의 성과가 분명히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우파들이 그걸 인정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 일견 생각하기로는 전두환 정권 때 이미 뭐 자율화를 굉장히 많이 풀었고 그건 당연하죠. 예. 저는 그거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개발이 초호황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편해지고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3S라고 지금 비판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것들도 많이 열었잖아요. 그럼 그 왜 김재희 수석이죠? 예, 그 말을 이제 철석같이 듣고 예. 이렇게 잘 시행을 했잖아요. 예. 그 정도의 이 리더십이라면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인정을 하거든요. 네. 맞는 말씀인데 동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있잖아요. 예. 그런 리더십을 가진 전두환 대통령이 예. 실은 저기 대통령 단임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5공화국 헌법에 반영했다는 거 그거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민주화의 흐름은 전두환 대통령조차도 인정을 하고 실은 민주화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전두환 대통령이 기여한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건 시대적 대세였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의 역할은 그 포스트 박정희 체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구축하는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과도기 있지 않습니까? 그 과도기에.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전두환 대통령이 그리고 사실 직선제를 받아들인 것도 전두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민주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긴 시대적 대세 있지 않습니까? 예. 요구를 인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네요.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 저는 역설적인데 전두환 대통령도 인정하고 80년에 그 5.18 했던 그 시민군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자가 합의 화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5.18 그 세대들 그 어르신들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을 뭐 이제 용서를 한다 뭐 그런 일부 지금 5.18 단체 중에서 그런 예. 일부에서. 얘기 나오고 있죠. 예. 사실은 그 상당히 중요한 시도가 있는데 예. 또 광주 분위기 워낙 이런 것 때문에 막혀 있는데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예. 제가 그분도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대세 흐름은 그렇게 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예. 저는 이제 이 이야기가 좀 길어지 약간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길게 해주십시오. 전두환 대통령이 그 5.18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굉장히
그 뭐냐 그 피해를 입은 분 중에 하나가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악마가 됐죠. 예, 악마가 돼버렸는데 지금도 전두환 대통령을 뭐 살인마라고 이야기하는. 예. 그렇게 이제 광주의 어떤 공식적인 분위기 같은 건데. 네. 아,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러면 진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공수부대를 보냈겠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네. 이게 참 역사의 어떤 아이러니인데 5.18 전에 저기 그 유신체제 말기에 예. 부마항쟁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부마항쟁 때 또 실은 5.18 때랑 비슷했어요. 네. 파출차 때려 부수고 총 들고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 경찰력으로 수습이 안 됐어요. 네. 진압이 안 되니까 그때도 삼공순가 갔거든요. 아, 예. 공수부대 가니까 신속하게 수습이 됐어요. 이 경험이 부마항쟁의 경험이 저는 신군부에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군부에 당시에 1980년에 신군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였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그 혼란기를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그쵸, 예. 국가를 안정적인 체제로 돌리는 게 최대 목표였거든요. 이것은 예. 개인적인 권력력이나 이런 것과 약간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네. 개인적인 권력력도 있었겠지만 네. 동시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거였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신군부가 저는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건 내가 역사적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신군부 전체에게 이 사람들에게 광주에서 소요 사태가 났을 때 가장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 뭐였겠는가. 예. 공수부대를 파견하는 거라고. 이전에 그 데이터도 있으니까. 그런데 예. 예. 이제 그 광주의 분위기와 부마의 분위기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도 없었고 네. 그래서 이게 의도하지 않은 비극으로 연결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근달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이렇게 악마화하는 것은 절대 역사적으로도 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어떻게 무덤에 묻힐 자리도 못 만들게 하고. 그러니까요. 나는 이게 다 나중에 그 호남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저는 포스트 파치 체제는 어떤 성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민주화에서 성과 예. 이 저기 IMF 체제 있지 않습니까? 극복도 저는 이게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이런 긍정적인 성과가 있는 반면에 동시에 어떤 게 있냐면 파치 체제 자체가 좌파의 정치적 승리로 만들어졌다는 성격이 있습니다. 좌파의 정치적 승리. 그렇죠. 예. 그때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투쟁을 해가지고 이게 이긴 거 아닙니까? 예. 그 주역이 누구냐면 호남과 주사파. 주사파죠. 예. 그런데 예. 이게 어떤 거냐면 파치 체제가 점점 좌파 패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고착화되고 강화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87체제 지금 과정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 저는 87체제 과정 자체가 이 처음에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좌파 권력 좌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점점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문이 넓어지고 제도권 안으로서 점령하는 네. 그 시스템이 그 프로세스였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87체제에서 좌파가 승리자인데 이 좌파 패권이 지금 작동하고 강화되어 온 과정이 87체제의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 87체제의 패권이 좌파 패권을 상징하는 게 뭐냐.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가 경제민주화. 예,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는 사실 경제의 정치화예요. 네. 아, 경제의 정치화죠? 예. 그러니까 자원 배분을 네. 시장 논리나 경제 논리가 아니라 네. 정치 논리로 그렇죠. 자원을 배분하는 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네.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맞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네. 취업도 못하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민주화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니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이를테면 재벌 일자리예요. 그런데 재벌이 더 많아지고 커지고 해야지 네. 재벌 일자리도 늘어나고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재벌 투자도 가로막고 그게 논리가 경제민주화 논리에서 작동 근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경제민주화를 이거 근데 우파들이 경제민주화의 폐해를 있잖아. 이야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잘 모르나 봐요. 예. 저는 좀 충격적인데 예. 저는 좀 이야기가 좀 번뇌가면은 이 저기 사실은 입시 지옥도 네. 나는 그 근거는 경제 민주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입시 지옥 맞아요? 예. 왜냐하면은 경제 민주화 때문에 저기 해고가 자유롭지 못해요. 아, 예. 아,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해했습니다. 예. 해고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나마 검증 인력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학력인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학력 좋은 사람들을 채용할 수밖에 예, 없어요. 부모들은 죽어라 이제 그 그러면 높이기 위해서. 죽어라고 그 좋은 학교 가라고 네. 아주 목숨 걸고 아니 대한민국에 이런 그게
잘 못 보시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 민주화라고 생각해요. 맞네요. 그게 다 결국 그렇게 이렇게 사설처럼 여겨요. 네. 저는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경제 자유화로 바꾸는 예. 개헌. 경제 자유화. 예. 아 이게 참 너무 예 사실은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유승민 같은 사람들 우파 진영 내에서 경제 민주화를 떠들고 막 그랬잖아요. 물론 제일 처음엔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밖에서 데려와서 떠든 거지만 저기 그것도 아, 경제 자유화가 있네요. 87 체제가 네. 좌파의 정치 승리로 성립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게 비극적인 그 결과 중에 현상 중에 하나가 예. 우파 정당 내에도 좌파적인 색깔을 좌파 어젠다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류 행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예. 제가 정말 비극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본 게 네. 우파 진영 내에서 개혁파라고 개혁파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좌파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좌파예요. 좌파. 좌파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비극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네. 하여튼 저는 경제 민주화가 진짜 끼친 피해가 어마어마하고 그렇네요. 경제 민주화를 경제 자유로 바꿔야 되고 경제 자유화로 예. 그리고 또 하나가 평화통일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평화통일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출발점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당시에 네. 그 남북 뭐 그런 거 이제 대화로서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평화란 말이 그럴싸해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무장 해제론이에요. 아, 그렇게 악용이 되죠. 뭐. 예, 무장 해제론이고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통일론이 없습니다. 네. 유일한 통일론이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통일론이에요. 북진 통일이 그런데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몰락하면서 네. 북진 통일론도 설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통일론, 뭐 민족 공동체 통일론이니 그다음 평화 통일이니 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그렇죠. 대한민국의 반영입니다. 네. 대한민국 그냥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약간 표현을 바꿔서 써먹는 거지. 예. 사실상은 북한의 통일론이 있잖아요. 그냥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뭘로 이어야 되냐면은 무장해제론으로 이어져요. 지금 대한민국 내부의 이념적 혼란, 주사파들, 좌파들이 기세를 부른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평화통일론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민족, 이제 우리 민족끼리. 네, 예, 그렇죠. 그저 사실은 민족 개념 자체가 잘못 전개된 건데. 네, 이제 뭐 글로벌 시대. 예. 그것도 있고 원래 네이션을 민족으로 번역한 건데 네이션은 국민으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아, 예. 그게 맞아요. 그런데 예. 지금 이것은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겠어서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여기 북한은 여기 우리 민족끼리라는 걸로 내세우고 있는데 네. 그거 이제 접어야 되고 평화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다른 체제 그것도 적대적인 체제에서. 통일이라는 게 평화적으로 예.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럼 이 통일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일단은 평화통일론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바꿔야 되고 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당면 과제를 뭘로 삼아야 되냐면은 북한 내부에 우리가 그때 북한 북진 통일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북한 내부에 김씨 정권이 무너지고 네. 친미 친대한민국 정권이 수립되는 것을 네.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북한 내부에서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예.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삐라 벌리는 거 부르고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예. 김여정법까지 하명 예. 예. 아니 삐라 그 몇 명이나 보겠어요. 그것도 우리가 예. 두려워하는데 예. 지금 발달된 IT 기술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북한 예. 정권의 내부 있잖아요. 네. 들고 일어나라 김정은 먹다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네. 북한 미칩니다. 북한이 우리한테 계속 해오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사실은 그거예요. 그런데 예.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대한민국 내부의 정치적 대립 갈등은 본질적으로 남북 분단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내부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우리는 그걸 지금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있고. 그 당했던 것만 갚으면 되는 일이네요. 예. 이게. 저기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요. 아니 삐라 날리고 스피커만 해도 저 미칠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가 발달된 기술로 그보다 훨씬 강력한 네. 못 죽겠냐는 거죠. 네.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흔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런 다음에 북한에 김정은 김시정 일가가 무너지고 김시조선이 무너지고 친미 친대한민국 정권이 수립됐을 때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시도했던 남북 교류니 협력이니 지원이니 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식의 통일론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개헌 담론을 제시해야 돼요. 약간 오열을 이용하는 방법이네요. 예. 그런데 예. 지금 우리가 팔치 체제, 포스트 팔치 체제에 대한 담론이 없어요. 우파가. 예. 개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팔치 체제, 포스트 팔치 체제라면 70공화국이니까 개헌 예.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좌파들은 어쨌든 이 문재인이 만든 개헌안도 있고 그래요. 사회주의식 개헌이 성격이 네. 강하죠. 그런데
우파는 견 이야기하면 뭔 이야기만 하냐면은 권력구조 개편만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제를 뭐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러니까 뭐 연임제를 할 거냐, 정권 권력 어떻게 나눠먹을 것인가, 예,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87체제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라의 이 근본 철학 같은 것에 대한 이게 없어요, 이게 인식이. 그러니까 우파가, 예, 정치적으로 얼마나 좀 낙후돼 있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예, 그러니까 견 차원에서 이렇게 하나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이건 정말 이제 그 제가 많이 이야기했는데도 잘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네, 저는 진성당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공천권을, 예, 당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 예, 아 당원들이 공천까지 한다. 예, 그러니까, 예, 그 대신 그 당원들이 어떤 당원들이냐면은 저는 한 달에 당비 10,000원 이상 되는 당원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성당원. 예, 예.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 참 죄송한데 지금 우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예, 이제 우리도 정치를 알아야 되겠다, 정치 학습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정치 학교를 많이 시도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성공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정말 좀 드물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예. 그냥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고 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정치 학교는 지금 현재 우파들의 정치 학교는 뭐냐면은 정치 학교는 정치 철학을 전달하는 거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파들의 정치 학교는 정치 철학이 아니라 정치 셀럽들 모셔다가, 예, 시국 강연 듣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맞네요. 그런데 왜 정치 철학을 전달 못하는가? 제가 듣기 싫은 말씀할게요. 우파는 정치 철학이 없어요. 없어서. 예. 그러니까 좌파의 정치 철학은 위에서부터 설계해서 만든 정치 철학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 아, 저 위에서네요. 예. 그러니까 아니, 예, 그 이제 상층과 하층 이제 그런, 예, 개념에서 위에서부터, 네, 목적 의식을 갖고, 네, 설계해 만든 이념이 좌파의 정치 이념입니다. 그쵸.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다음에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그리고 주사파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정치 철학이 하나의 그 도식화가 쉽고, 네, 그 규정이 딱 돼 있어요. 이론이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좌파의 정치 학교는 어떤 고정된 시설에 고정된 기간을 정해놓고, 예,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런데 우파 정치 학교 커리큘럼 만들면 아마 100명이면 커리큘럼이 한 200개 나올 겁니다. 그래 다 달라요. 예,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고정된 세계관이라는 게 없으니까. 네, 맞네요. 우파의 정치 철학은 경험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열려 있단 말이에요. 좌파의 정치 철학은 폐쇄되어 있어요. 폐쇄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오류의 가능성도 많지만 전달은 쉽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치투쟁의 무기로는 우파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어떤 정당성, 그 현실 정합성으로 따지면 우파의 정치 철학이 맞는데, 예, 이걸 전달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우파는 정치학교 포기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파의 정치학교는 뭐냐면은 바로 토론이에요. 토론. 예. 아. 토론이에요. 예. 저기 그 토크빌에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예, 민주주의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에 토크빌이 미국에 갔을 때 그 어떤 타운홀 미팅을 가서 본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네. 보면은 그 시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백 명씩 모여가지고 몇 시간씩 강사들이 떠드는 이야기를 듣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제일 부족한 게 이런 토론의 전통입니다. 예. 지방자치가 안 되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러면은 토론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저는 정치적인 입장을 공유하고, 네, 그다음에 어떤 최소한의 규율이 작동하는, 예, 이런 조직 안에서 토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일한 조직이 뭐냐면 당이에요. 그 우리나라 우파의 제일 큰 문제가 당원과 지지층들이 정치적인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훈련이 돼 있습니다. 바로 이 정치 토론을 통해서 난 훈련이 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기 그 공정성, 정당성 문제가 공천 설 때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그리고 설득력도 없고, 네, 그 밀실에서 몇 사람에서 만드는 공천회가 무슨 정당성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공천권을 당원한테 줘야지 하부 조직이 강화가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 또 그런 이야기 나오던데 뭐 당원을 100% 그 선출권을 뭐 돌려줘야 된다고 아니 돌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뒤집자죠. 지금, 예, 현재 김기현 당대표 당시가 이제 당원 100% 투표였는데 이걸 다시 7대 3으로 나누자 뭐 이렇게, 예,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게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 의견도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 네, 그런 의견인데 저는 약간 그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정치적으로 훈련이 되면은, 예,
누구를 내세워야지 선거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은가 하는 것도 가장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공천 받고 싶은 사람은 자기 지역에 가리지 않아요. 네. 당에 중앙당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당 조직이 강화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당비 만 원 내면 한 달에 만 원이면 막 기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한 달에 아니 1년에 10만 원까지는 환급이 됩니다. 그냥 다 환급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아니 한 달에 만 원씩 내도 2만 원밖에 안 내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당 조직을 바꾸고 당원들을 훈련시키는 최적의 방안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 이제 미친놈 같은 미친놈 같다는 반응이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뭐 충분히 이렇게 딱 듣고 좀 고민을 해보고 같이 토론을 해볼 만하지 않나요? 저는 이제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네. 누가 이걸 내건 분이 네. 전당대회 나와서 당권으로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네요. 진짜. 그러니까 당헌 당규 개정안을 가지고 네. 이 평상시에도 이걸 가지고 운동을 좀 전개할 필요가 있고 네. 그 어떤 그 힘을 그 가지고 예. 당권에 도전하는 분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 어느덧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걸로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파는 뭐 작은 문제로 또 막 낙마를 하는데 좌파 진영에서는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게 덮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잖아요. 국민들은 좌파에 더 너그럽고 우파에 더 박한 건가요? 아니면은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이거 이야기 이제 굉장히 우파의 고민 중에 하나잖아요. 예. 이야기 나올 때마다 스테레오타입 답변이 뭐냐면은 예. 좌파는 정치 선동에 능하고 네. 그런다는 그건 너무 많이 들어서요. 그 얘기를 하나만한 이야기 네. 저는 이것도 실은 파치 체제의 결과입니다. 아 이 역시 정치라는 게 뭐냐면은 부분 이슈가 아니라 예. 이 수많은 이슈를 종합적으로 한 게 정치 이슈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좌파 같은 경우에는 그 시민단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그 풀뿌리 네. 거기서 활동하면서 뭐를 개발하냐면 인력과 어젠다를 발굴을 해요. 네. 그리고 그게 민주당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은 좌파 진영 범 좌파 진영의 제도권 에이전트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아. 우리 우파 진영은 지금 정치적인 패배자예요. 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모든 종합 이슈의 종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은 모든 사회적인 정당성의 근원을 차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당성의 근원. 정당성의 예. 근원. 그리고 예. 아, 예. 정치적으로 패배했다는 건 네. 정당성의 근원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쟤네는 뭘 해도 정당화되는 거예요. 예. 왜냐 저쪽은 사소한 문제. 예. 왜냐하면 가장 근원적인 정당성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헌 이슈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고. 예. 동시에 뭐가 있냐면은 개헌 이슈뿐만이 아니라 개헌을 가지고 투쟁을 해야 돼요. 네. 개헌 이슈를 가지고 사회적인 설득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예. 보는 거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네. 제가 저기 당원 진성 당원제 이야기하는 것이 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덜란드가 어디서 그 옛날에 18세기인가 17세기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밖에서 잃은 영토 안에서 찾자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아 예,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예. 예, 그런 게 있었어요. 덴마크인가 네덜란드에서 네. 외국과 전쟁에서 영토를 잃으니까 예. 나라가 침체돼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밖에서 잃은 영토를 안에서 되찾자. 네. 그래 가지고 영토 개발을 하고 아니 그 여기 그 둑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덜란드처럼요? 예. 예. 그게 저는 그 말을 약간 다른 의미에서 우리 우파 정당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치 투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정당성을 상실했어요. 네. 그 정당성을 어디서 얻어야 되냐?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정당화돼야지 합리화돼야지 저는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 앞에서. 당원들이 예. 의사결정을 가지고 공천권을 가지고 공천후보를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걸 보는 국민들에게 저는 정당성이 확보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 저기 우파 정당 내부에서 공천을 보고 정당하게 예.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내 자체 의사결정만이라도 좀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정의롭게 해라. 그래서 내부에서라도 정당성을 확보하라. 네, 저 거기에 예.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해요. 맞네요. 지지층에게도 설득력이 예. 있고. 그래서 저는 87세제 극복이 이런 부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여러모로 87세제 극복이 지금 근원적인 해결책이네요. 예, 예.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제 그동안 사실 저는 뭐 원체 존경하는 선생님이니까 예, 주동재 선생님의 글은 웬만해서는 다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인터뷰로 대화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역시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동안에는 개헌이라 하면은 흔히 이제 야당 쪽에서 그러니까 좌파 진영에서 하려고 시도를 하고 우리는 막아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만 좀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렇게 흘러온 세월이 그들이 승리로 이끌어낸 이 87 체제가 벌써 예 앞으로 기존에 이제 1공화국에서부터 이게 쭉 이어온 나머지 공화국의 시간을 지금 아우를 정도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변화할 때가 됐죠. 그리고 이 포스트 87 체제로서 이제 우파 진영이 그 아젠다를 새로 예, 가져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 모든 근원적인 해결책 동시에 그 모든 것에 답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 네, 떠올려보는 생각이에요. 앞으로 좀 더 공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저도 아유, 감사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좀 앞으로도 저희 좀 요청 드릴 때 좀 나와주실 수 있으시죠? 아, 불러주시면은 당연히 네. 나와야죠.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짧지 않은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고요. 선생님과는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뜻깊은 시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